계속 2분의 나이하고 비교할 거야. 왜냐? 뭐 1억이 넘는데. 자,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톰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 만나신 PD. 날씨가 너무 좋아. 바람 한 점 없고 미세먼지도 없고 이런 날에는 이런 차 있으면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차량 영상 담겠습니다. 아톰 채널에 자주 오셨던 분들은 뭐 이 정도만 펼쳐놔도 다 아시죠? 워낙 많이 유튜브를 보셨으니까요. 자, 오늘 출고 차량은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인데요. 황제 차박 6인승 완전 풀로 다 꾸몄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차량은 제가 타고 다니는 황제 차박 4인승 데모카인데 어닝 부분 펼쳐진 모습도 한번 보여드립니다. 왜냐? 이 차에도 일체형 사이드 어닝이 달려있죠. 예, 근데 또 다시 또 펼치는 모습 지난번 영상에 있으니까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 참조하시면 됩니다. 돈돈돈 하동주 차량 맞죠, 심피디님? 네. 자, 본 차량 어떤 내용이 풀인지 한번 일렬부터 살펴볼까요? 자, 일렬 쪽 그냥 뭐 날씨가 좋으니까 다 오픈해서 미세먼지 없으니까 먼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늘 설명하지만 본 차량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에 기아 순정 하이룸에 나오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 디럭스 문시트도 했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햇빛에 잘 비춰지려나요? 네, 선명하죠. 깔끔하게 나오고 있고 바닥 쪽은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상부에는 라인 매트 체크 브라운. 이거 매일매일 엄청 설명한 건데 그죠? 자, 2열 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2열 쪽에는 바닥에 평탄함이 요트 바닥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아트원에서 취급하는 요트 바닥은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재질을 사용하고 더군다나 차량 안에 쓰려면 화재에 대한 연소성, 시험 성적서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트 쪽이 보시면 스위블링, 즉 회전 시트가 되어 있는데 깔끔해요, 마감이. 근데 이 회전 시트가 회전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후 좌우 이동 레버가 있습니다. 한 레버로 이렇게 전후 그리고 좌우 이렇게 좌우로 이동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회전 시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정 시트와 높이가 말이 필요 없다. 내가 올라가야지. 맞죠, 심피디님? 신발 벗고 제가 올라가서 운전석 쪽 착석해 보겠습니다. 자, 스위블링 안 된 운전석 쪽에 제 키가 173인데 넉넉하죠? 자, 이렇게 넉넉한 공간. 요즘에 EV9하고 잘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계속 EV9하고 비교할 거야. 왜냐? 뭐 1억이 넘는데. 그리고 자, 스위블링 시트에는 당연히 디복이 바닥과 쫙 통광 볼 수가 있는 경우가 되고 다시 침대 시트에 딱 승차를 반대쪽에 자, 넉넉한 공간도 보여줘야 돼요. 이 공간 즉 본 차량은 둘둘 그리고 침대 시트 2명 해서 6명 성인이 충분히 타고 다닐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당연히 뭐 침대 기능이 있는 건 후속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회전 시트가 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의자를 조금만 앞으로 당겨 볼게요. 왜? 롱레일에 딱 침대 시트가 걸려 있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팔걸이 내리고 딱 건방지게 발 딱 올려놓고 뒤로 딱 누우면은 우와 편타. 뭐 의전 시트가 따로 없죠. 당연히 3점씩 안전벨트는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뭐 장거리 가도 우와 너무 편타. 어? 모니터 쫙 보면서 자 그리고 이렇게 아이소픽스가 있어요. 회전 시트에는 그러면은 어린 아이 딱 이렇게 케어하면서도 갈 수 있는 이 회전 시트 기능이 뭐 나름 좋더라고요. 자, 상부 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그쪽에서 잘 비춰질라 모르겠네요. 아, 지난번 영상에도 강조했듯이 아트원은 루프가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잡소리 주행 중에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AS가 없어요. AS가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고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스타라이트도 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이렇게 U자 에어덕트가 있는데 4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은 여름에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무시동 에어컨을 찾으시는 분도 있지만 아트원에서는 절대로 가성비가 없기 때문에 무시동 에어컨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한여름에 더우면 4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에서 그냥 에어컨 바람 촥촥 뭐 시동 걸으면 돼요. 잠시 한낮에는 밤에는 또는 새벽에는 추워서 거꾸로 무시동 히터를 틀어야 돼. 이 차에 무시동 히터도 있죠, 심피디님. 자, 이렇게 하이루프 쪽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더불어 구성 요소 모니터 비춰질라나요? 그쪽에서 늘 설명하지만 아트원의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정말 깨끗한 화질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열면 유튜브 넷플릭스 모두가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동이 안 걸려져 있는 상태 맞죠? 네. 자,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뭐
현재 이 차는 전기장치도 풀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틀 동안 TV 계속 봐도 돼. 그리고 이 모니터의 자체 스피커가 또 있습니다. 아트원에서 직접 금형 제품에 넣은, 그리고 웰컴 등도 있고요. 자, 아트원 글로벌 하이리무진 많이 많이 보셨겠지만, 딱 이렇게 황제 차박 6인승으로 꾸미면은 이렇게 좋은 봄날은 뭐 여유 있게 뭐 차박을 갈 수도 있고, 얼마 전에 드론 낚시 다녀왔습니다. 제가 원산대 드론 낚시 영상도 살짝 한번 넣어볼게요. 드론으로 낚시하는 거 처음이신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쓸데없는 쪽으로 빠지고 있어. 어쨌든 2열의 회전 시트, 그리고 1열의 리무진 시트, 그리고 3열 침대 시트가 장착된 실내 쪽 한번 비춰봤는데, 후속 쪽으로 가서 또 마무리 영상 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오, 날씨 좋다. 네, 하이루프 재질 그리고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루프가 전혀 다르고, 아트원에서 최초로 이렇게 일체형 사이드는 딱 다르니까 정말 예뻐요. 자, 후속 쪽에서 설명 이어나가야죠. 후속 쪽에 상부 쪽 비춰주시면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캠핑 등이 내재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완벽 차단, 완벽 개방, 이 주름식 커튼보다는 차단 효과도 좋고 개방 효과도 좋다. 뭐 나쁘지 않죠. 그리고 침대 시트 현재 승차 모드로 되어 있고, 밑에는 옷걸이가 딱 되어 있는데, 뭐 캠핑 시에는 수건걸이 써도 되고, 맞죠? 네, 그리고 바닥 쪽에 비춰주시죠. 컬팅 자수 베이스에 이렇게 싱킹 공간에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AP330 올인원 300A 인산철 배터리, 3000W 인버터, 그리고 주행중 충전기가 요 안에 모두 들어가 있고, 나머지 공간 수납으로 쓸 수가 있고, 휴즈박스, 그리고 가솔린 전용 에바스 패커, 구시동 히터, 그리고 내가 아이디어낸 이렇게 어닝 폴 때도 사실은 가지고 다니기가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딱 꼽아주면은 전혀 간섭이 없고, 트렁크 딱 닫으면 상부에 또 수납 공간 돌려주면 잡소리 안 나고,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당연히 시연을 해봐야 됩니다. 자, 본 전동 침대 시트는 릴렉션 시트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릴렉션 시트하고 일반 기본형하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3열에 많이 탈 일이 없다, 나는 거의 뭐 4명 이상 탈 일이 없다 하시는 분은 굳이 릴렉션 시트를 안 해도 됩니다. 자, 아트원의 침대 시트의 특징, 등판 뒤로 완전히 뉘어졌죠. 방석 부분이 꺼져 있죠. 이 부분을 딱 뒤로 당겨주면서 수평을 이루는 것이 아트원의 특허,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완벽한, 정말 완벽한 수평 만들기 뭐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언더 서포트 올리게 되면은 침대 시트 심상이 연장이 되고, 현재 회전 시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키가 거의 뭐 2m이신 분들도 충분히 차박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선 당연히 내장되어 있죠. 확인 열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언더 서포트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침대 시트는 1650, 게다가 이 팔걸이 부분을 딱 빼서 헤드레스트를 뒤로 빼주고, 여기다 딱 놓으면 이게 또 베개 역할을 해요. 자, 저같이 173인 성인이 충분히 1800까지 나오기 때문에 지침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침대 시트가 당연히 2열 시트를 앞으로 밀면은 안으로 들어가고 테일 게이트가 닫히는 구조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아트원의 황제 차박 전동 침대 시트 이미 1000대 이상 나가 있고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도 상당히 많이 출고를 했는데 심심해요. 왜냐? AS가 별로 없으니까요. 자, AS 없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AS가 발생하면은 저희도 힘들고, 또 역시 고객님도 힘듭니다. 자, 오늘은 아트원의 가장 자랑할 만한 황제 차박 6인승 풀셋, 차량 금액 튜닝 포함해서 거의 한 8,400 들어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비싸? 예, 하지만 본 차량은 평소에는 데일리카, 패밀리카, 여섯 명이 승차할 수 있는 승용차 역할을 하면서, 주말에는 이렇게 일체형 사이드 어닝 침대 시트가 있기 때문에 나름 가성비 충분하다, 아트원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봄날에는 주말에 어디든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황제 차박 6인승 가지고 싶다면 아트원으로 놓고 해주십시오. 한 달 이내면 아마 출고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맞춤배님. 자, 오늘도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요즘에 2분이 난 금액이 뭐 따져보니까 1억이 넘더라고요. 한번 좀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